나들이. 어제까지 연락 잘 되던 소개팅 상대, 오늘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 이제 몸도 다 나아서 괜찮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휴, 안타까워라. 맞춤법이 틀려서 차단당했나봐요. 나타는 뱃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음을 뜻하는 말로 아이를 나타, 새끼를 나타와 같이 쓰입니다. 혹은 우리나라가 낳은 천재적인 과학자처럼 쓰일 때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으로 어떤 인물이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게시물에서처럼 병이나 상처가 고쳐져 본래대로 된다는 의미일 때는 시옷받침인 나타를 써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을 때도 대우가 더 낫다와 같이 쓰이죠.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두 단어. 이제 저랑 같이 기억해 주실 거죠? 약속!